밀린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예. 네, 완벽하게 밀리는 이런 싸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 골리앗이 나오는 타이밍에 네. 차타 공격을 감행해서 저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돌아갑니다. 예, 벌처 싸움에서는 완전히 압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골리앗을 보여주고 탱크도 보여줬기 때문에 박대우 선수는 앞마당만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아, 그리고 마인 매설도 하고, 그리고 팩토리에다가 에돈 뭐 두 개 정도 붙여가지고 탱크만 꾸준하게 찍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들어와요. 예. 예. 여기서 한번 잘 막아주면서 SGV를 살린 상태로 막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살려야 예. 됩니다. 아, 여기서 손해를 봐서 안 되고 입구 내종계 대상하는 그냥 입구 다 쓸려요. 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SGV만 톡톡 잡아주는, 앞마당만 지금 못 돌리게 만들면은 이후에 팩토리가 많고 마인 매설도 됐기 때문에 그 탱크 붙이면서 이쪽 라인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예, 어깨 네. 들어가서는 벌써 터집니다. 골리앗 터집니다. 네. 예. 자, 라인 제거해놓고 자 라인 좁히고 있는 변형태 선수. 예, 조합의 힘을 또 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벌처를 또 무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마인 조심해야 돼. 마인이 지금 코앞인데. 아, 자기 걸레. 라인이었다. 최고의 반전이네요. 큰일이네요. 예. 정말. 야, 이건 최고의 네. 반전이었어요. 예. 예. 이 연말이라서 속년회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 그렇죠. 골리앗 모아가지고 또 이제는 또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변형태 선수가 아 골리앗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박대우 선수는 벌처로 시간 끌면서 탱크를 모아야 되거든요. 탱크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3탱크 이상은 돼야 아 벌처의 머릿수와 아 이런 걸로 싸울 수 있거든요. 3탱크 되면은 이거는 변형태 선수도 뒤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3팩 에드온 해가지고 탱크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도 골리앗이 아니라 탱크 뽑아야 돼요. 탱크 뽑아야 됩니다. 탱크 뽑아야 됩니다. 야, 이 박대우 선수의 탱크 수량 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네. 예. 오, 자, 15대 시간까지 됐거든요. 자, 그냥 들이 미나요. 자, 벌써 들어가서. 네. 자, 병력이 양으로 일단 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그냥 가요. 마인으로, 그냥 스파이더 마인으로 밀고. 골리앗의 머릿수로 그냥 싸워서 밀었어요. 이거 싸워서 올라가면 딱 갑니다. 마인도 발주가요. 예, 이게 탱크가 많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가면 손해거든요. 예. 밀 때까지 밀고 빠지네요. 네, 예. 근데 이게 탱크가 많아서 벌처 탱크가 되면은 벌처 예. 탱크가 되면은 또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마인으로 벌처만 당분간 벌처로 지금 마인 매설로 지금은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이제 탱크 에돈 붙여가지고 탱크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박대호 선수의 마인으로 영역 표시하고 있는데 네. 그 라인까지 밀어붙였어요. 예. 아직 박대호 선수가 아카데미가 컴셋이 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더 밀고 내려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카데미 지어야 되는데. 탱크 뽑고 지금은 라인 배치하느라고 아카데미 빨리 못 찍고 있는 거는 좀 아쉽네요. 예. 예. 다른 거 생각하는 공격형 위저적인 플레이를 한 박대호 선수. 네. 예. 아무래도 벌처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 보니까 앞마당을 확실히 좀, 좀 제거한다거나 일꾼을 잡아주지 못한 상태라서 놀랐거든요. 예. 막히다 보니까. 자, 베럭스 다시 올리고요. 그리고 탱크 위주로. 탱크가 이 정도로 모였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밀고 나오니까 그것 자체도 좀 놀라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냥 컨셋 안 달고 이거 컨셋 안 달고 그냥 하기에는 그냥 같은 각이에요? 야 그냥 예. 갈아요 그냥 아 그냥 머리 그냥 몰라도 됐다 뭐. 어차피 와. 머릿수로 이기니까 이거 그냥 갈아요 저 마인드 아요 그냥 가면은 예. 뒤쪽에 상대방이 벌쳐도 있고 마인드 많이 매설을 해 놓은 거예요. 위협 부담이 크죠. 위협 야, 부담이 최고의 마인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네 예.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올려야죠. 앞마당에 아카데미 올려야죠. 자 이 좋은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자, 이 올라오는 면적까지 가위가 먹고 있는 변형태인데 또 내려가요. 예, 최근 들어 가장 정신없는 테란전이네요. 예, 예. 예 아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 박대호 선수가 병력을 좀 병력의 양에선 좀 앞서고 있고 좋은 라인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라인을 잡은 걸 바탕으로 확실한 이득을 거두기 위해서는 멀티도 해야 되고 컨셉도 붙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벌써 한 기 나올 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네. 예, 와, 토끼가 많다 보니까 상대방의 역 벌처를 막아줄 만큼의 벌처를 딱딱딱 뽑아놓았던 건 정말 예. 좋고요. 다리 쪽 제압한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컨셉 안 붙이고 그냥 예, 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테란데 테란데 이렇게 빠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좋은 언덕이에요. 예. 언덕 좋게 잡았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언덕 위 잡았는데요. 야, 예. 추가 멀티보다 지금 상대방의 빨리 먼저 먹은 멀티를 제거를 해놓고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마인에 대한 손해가 좀 있기는 있었으나 병력의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추가 멀티 제거하는 데까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박대우 선수는 대충 이 정도쯤 되면은 멀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예, 예. 와 변형태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 지금 이렇게 당하는 심정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나보다 더 공격적이잖아. 예. 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렇죠. 아카데미 없이 내려오는 테란이에요. 예, 아카데미 없이 그냥 눈 감고 예. 감고 그냥 옵니다.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예. 현재까지 예.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아서 약간 좀 그렇죠. 아파요. 예, 데미지가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레이스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레이스란도 지금 뽑아야 됩니다. 아까 드랍시 뽑았네요. 그냥
야, 이거를 그냥 여기서 막아내고 생각이에요. 드랍십으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의도를 역용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네요. 예, 자시야 확보라는 그런 장점도 자신에겐 있거든요. 네. 거리대가면서 한 이 시간씩 잡아먹고 확장 지켜야죠. 야, 이거 완전히 이런 식으로 공격 일변도 거의 진짜 지금 추가 멀티 먹을 시간도 약간 지났는데 공격 일변도거든요. 예. 너무 야, 이쪽도 공격이에요. 수비하고. 예. 예. 야, 이제 근데... 막을 만한 시기인데도 야 견제 바로 들어갑니다. 너 되게 노련하게 야, 플레이를 해가는 되게... 거는 노련하게 플레이를 해가는 거는 지금은 병태에서 커맨서도 깼어요 결국. 예. 자, 뭐 들지도 않고 지금 파괴가 됐고. 예. 예. 이 상황에서 배영태 선수 원드랍십만 쓰고 그 다음에 레이스 눌러야 됩니다. 배영태 선수가 훨씬 노련하거든요 지금. 예. 네. 자, 상대는 지금 이 공격의 색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 배영태 선수 드랍십을 이용해서. 야, 여기 마인 때문에 공격까지. 마인 때문에 지금 내려앉질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견제와 함께 시야 확보에 가면서 탱크를 잡아먹어야 될 텐데요. 네. 네. 이제 달았네요. 그리고 네. 몰래 멀티까지 지금 배영태 선수가 시도하는 노련함. 예. 병태 선수가 몰래 멀티 지금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다가 예. 여기다가 스타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정말 머리 아픈 경기예요. 네, 예. 진짜 머리 아픈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박태우 선수의 공격성을 진짜 제대로 역용하고 있습니다. 병태가 예. 공격성은 성격은 진짜 박태우 선수가 훨씬 더 지금은 성격 있는 경기를 하는데 노련하기는 병태 선수가 훨씬 노련합니다. 예. 또 제 것까지 드랍십을 이용해서 야, 자, 야 여기 걷어내게 되면요. 네. 아, 뭐 예. 자, 아이고. 이거 분명히 야 진짜 박태호 선수의 플레이를 플레이를 맞상대하면서 배영태 선수도 진짜 대책 없이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은 예. 대책 없이 진짜 공격적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겠지만 이 공격적인 선수의 약점은 공격적인 선수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자신도 공격하겠구나 하고 다음 탱크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권영수 선수도 산전 수전 다 꺾으면서 아 공격은 여기까지 하면 돼라는 네. 것을 느꼈을 텐데 예. 그럴 땐 이렇게 응징을 한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냥 날아서 공격합니다. 예, 원래 이런 식으로 자신도 한때 이런 식으로 놀아봤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의 약점을 너무나도 그렇죠. 잘 알아요. 이렇게 많이 맞아봤거든요. 네, 여기다가 병력을 예. 진짜 눈딱 감고 예. 네, 주먹 휘두르다가 만약에 벽이라도 한 대 때리면 부서지는 거는 자신의 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격을 맞상대하지 않고 뒤로 슬슬 빠져버리게 되면 예. 결국 주먹 휘두른 쪽에 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진정한 생각은 상대방 공격을 눈으로 보고 맞춰가는 그런 파이터예요. 네. 예. 아, 지금 야. 상황에서 이쪽 게스트 채취를 못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타격이니까요. 예. 커맨드 센터를 살린 상태에서 막아야 됩니다. 야, 이쪽도 지금 벌처와 SCV로 막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위협하고 있었던 야, 게다가 벽력이 올라와서 갑니다. 생명줄을 지금 끌어버리고 있습니다. 야, 공격적으로 예. 몰아치는 겁니다. 많이 얼고. 네. 공격적으로 아, 이게 무슨 싸움을 테라드테라전을 예. 이렇게 정신없게 뭐 멈추는 타이밍이 없어요. 예. 계속 갑니다. 잠시도 지금 가만히 안 있는 이런 그 테라드테라전이 예. 있습니까? 이러다 숨 넘어가겠어요. 예. 이 두서 조절. 예. 저희도 지금 예. 한 번은 쉬어야 돼요. 저희도 한 번은 쉬고 안 쉬어야 쉬어야 돼요. 네. 예. 이 심장이 계속 뛰어가지고요. 네. 저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예.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조금 더 놀아본, 예. 조금 더 노련한 변형태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예. 아, 높다고 봅니다. 진짜! 아, 최고로 빠른 테란전, 최고로 공격적인 테란전이 오늘 나오네요. 야, 예. 이런 경기 한 세 경기 준비했다가는 예. 목 다 쉬게 생겼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야, 이 변형태 선수 워낙에 이 많이 싸워본 형이기 때문에 예. 상대 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너는 무조건 때려라. 돌아가서 너의 약점을 노리겠다. 예. 야, 노련함의 승리예요. 야, 이 두 선수는 분명 남보다 두 배 이상은 빠른 선수들이었는데 권영태가 예. 세 배 이상 빠른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와. 야, 이 공격적인 박대우를 잡아내네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눈 뜨고 당했습니다. 이 박대우 선수. 네, 벌처럼 지속